안녕하세요, 안엽서입니다. 일본에는 현재 한국만큼이나 저출산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러 총리를 거치며 오랜 기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고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죠. 일본 정부는 출산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독신세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육아 가구를 위한 사회보험료를 증액하는 통칭 독신세가 2026년 4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가뜩이나 사악한 일본의 월급 명세서에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죠. 한국은 일본보다 심각한 세계 최저의 출산 국가잖아요. 한국에서도 싱글세라는 비슷한 개념이 몇 년 전에 나오긴 했지만 비판 여론에 금세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서도 싱글세, 독신세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 불거져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2026년에 시행되는 통칭 독신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人身の者には 重税をってことですか? 지옥ですね. 뭐 이지매잖아요. 뭐 다라노. どうしたらいいんやろなっていうか そんな話が流れてるんですか独身税だってそれがなんか少子化対策の一環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いやそれおかしい独身税払うのが嫌だからそろそろ結婚しようかなみたいな人ってどれぐらいいるかなっていうね本当に意味不明な 2008년 도쿄의 이시카와시에서 한 여성 봉사단체가 시 주최 간담회에서 독신세를 언급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 생활 수준이 내려가게 된다. 독신자에게도 이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들은 공무원은 일본 정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며 독신세라는 말이 일본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판 여론에 부딪혀 독신세는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일본에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올려서 증세 매간에 증세 안경이라고 불리던 이시다 총리가 2023년 11월 저출산 대책으로 사회보험료에 육아지원금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지겐노 쇼시카 타이사쿠니 조센스루.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독신세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었기에 육아지원금이라는 면목으로 사회보험료의 증액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에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해 일본 국민들의 임금을 인상시켜 사회보험료의 부담은 사실상 0엔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게 되었죠. 결국 세금만 올린다는 이미지로 증세 안경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지지율이 폭망. 이시다! 나한테 소리나게 됐어요. 이시다의 세일에 일본인이 신자라. 해외인밖에 이도고 쓴다. 그렇게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총리가 교체되고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51%까지 올라갔지만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이끌고 있는 자민당이 15년 만에 과반 의석을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34%까지 급락하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민당 의원들의 비리가 적발된 것과 통일당과 연결된 것, 또 계속 오르는 세금에 대한 여파도 한몫했습니다. 육아 가구 지원금, 이것이 독신세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육아 가구는 일본 젊은 들에게 대부분 해당하지 않기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본 정부가 편법으로 독신세를 만들었다며 육아 가구 지원금을 통칭 독신세라고 부르며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큰 위기감을 느낀 이시바 총리는 직장인들의 임금을 40% 올린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세금이 오르는 것에 직장인들의 임금을 인상시켜 세금의 부담을 사실상 0엔으로 하겠다는 이전 기시다 총리가 실패한 공약을 이시바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칭 독신세는 2026년 4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대상은 일본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대상으로 일본 국민의 약 90%가 대상입니다. 2026년엔 평균 250엔, 2027년엔 350엔, 2028년에는 450엔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늘어난 부담은 연간 3000엔에서 5400엔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근데 이게 제대로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 역시 연봉에 따라 보험료 납부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그중 독신세로 불리고 있는 보험료 증액은 연봉 200만엔에는 250엔, 350엔, 연봉 600만엔 정도가 되면 800엔, 1000엔, 연봉 800만엔이 되면 1100엔, 1350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밝힌 평균 250엔 인상은 세금이 오르는 가장 낮은 숫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월급 명세서에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증액된 보험료가 만약 1000엔이라면 직원이 1000엔, 회사 측에서 1000엔을 부담하고 1년이 되면 국가에서는 1인당 24,000엔을 추가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있죠. 통칭 독신세가 시작되는 2026년부터 매년 오르게 설정을 해놔서 일본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2026년이 6천억엔, 2027년엔 8천억엔, 2028년엔 1조엔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독신세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데요.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 저출산을 위해 출범된 일본의 행정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육아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일본 젊은이들이 독신세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는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위기며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 저출산의 경향을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어린이 미래 전략 맵을 보면 이렇게 네모로 표시된 곳이 추가로 세금을 거두면서 만들어진 지원 정책입니다. 여기서 네모칸으로 쳐져 있는 부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별표가 있거든요. 이 노란 별표 표시된 부분이 독신세라고 불리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지원 정책들입니다. 임신하면서부터 지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출산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교까지 많은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1인당 206만 엔 정도가 지원됐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세금을 늘려서 1인당 352만 엔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이제는 임신해도 지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임신 신고를 하게 되면 육아 응원 급부금이라고 5만 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서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육아 응원 급부금이 또 5만 엔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먼저 10만 엔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전까지는 쿠폰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일본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임신한 가정에 선물 박스와 카탈로그가 전달이 되는데 이 10만 엔의 쿠폰은 그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들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1포인트에 1엔이거든요.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정가로만 책정이 돼 있다 보니 우리는 보통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서 그 제품을 구입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과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과 인터넷상에 있는 제품과 똑같은 제품임에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포인트가 1엔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개선되어서 2025년 4월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본은 출산하면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건데 일시금으로 4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4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50만 엔이 일시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 이거를 번역해서 볼게요. 네, 그리고 아동수당 확충은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만 엔에서 만 5천 엔 정도 연 3회 자동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연 수입이 960만 엔을 넘어가면 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죠. 근데 이것이 2024년 10월부터 연 6회로 늘어나고요. 소득 제한 없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제3자 이후는 3만 엔으로 증액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2살까지는 만 5천 엔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 이제 3살부터 고등학생까지가 월 만 엔이 지원이 되는데 3자 이후, 그러니까 셋째부터는 이것을 3만 엔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제 친한 일본인 친구도 아이가 셋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 주변에 아이 셋인 친구가 되게 많아요. 이제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난 김에 이제 이런 지원 정책들이 있으니까 이제 셋째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또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육아 기간에는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해주고요. 시당급부는 육아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이가 2세 미만까지 임금의 10%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시당급부 옆에 뭐 플랫 35 금리 인하 써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가 있는 집안은 뭐 아파트 단지, 맨션 입주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우선 입주할 수 있고 이제 대출 금리까지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이제 보육원에 맡길 수가 있고요. 제가 설명한 거는 일본 젊은이들이 부르는 통칭 독신세가 생기면서 늘어난 지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이전에 시행된 지원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리를 하자면 육아지원금, 독신세라고 불리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아이들은 18세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206만엔에서 146만엔이 늘어난 352만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3명의 자녀가 있다면 1100만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이 한 명당 육아를 지원하는 수준이 OECD 국가 중에 일본이 최고 수준이라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원 정책들이 쭉 이어진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200만원 일시불이 나오는군요. 저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한국은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이제 비슷하다는 점. 아무튼 일본 젊은이들은 이런 육아 혜택을 위한 증세가 달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SNS를 통해 지원 정책을 독신세라고 부르며 서로 공유하며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또 이전에 노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증세가 된 경험을 바탕으로 육아가정 지원까지 한다고 하니 월급에서 보험료는 계속 빠져나가고 월급은 또 그만큼 안 오르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짐을 지어주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욕먹는 이유가 보통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는 한 줄로 쉽게 표현하잖아요. 자녀 1인 출산 시 1000만 원 지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 중에 자민당원
정원들은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100만엔, 둘째부터 50만엔, 이렇게 심플하게 지원을 받고 있죠. 왜 자민당원들은 이렇게 심플하게 지원을 받고 있을까요? 한쪽에서 손해보지 않고 모두가 이득 보는 형태로 정책이 나왔다면 일본의 육아지원금은 더욱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저는 이러한 정책이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젊은이들이 더욱 결혼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정부의 이런 정책들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